외부 활동이 힘든 겨울,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실내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과 스크린으로 즐겨보는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 체험까지 실내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곳은 실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곳이 있어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체험자들이 낚시를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낚시를 자주 못 다니시는 분이나 낚시에 흥미가 있으신 분인데 낚시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간략하게 낚시를 배우시고 가볍게 짜릿한 손맛과 여러 가지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실내에서 낚시 체험을 할 수 있고 낚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미끼 끼우는 방법부터 배울 수 있는 실내형 낚시 카페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이렇게 비 오거나 눈 올 때 실내 데이트로 자주 오고 있어요. 체험자들이 어떻게 낚시를 즐기는지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는데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미학을 배우며 첫 손맛을 체험하는 어린이 체험자와 이미 손맛 여러 번 본 체험자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기다릴 줄도 알고 좀 물살의 잔잔함도 알고 그리고 뭔가 기다리던 끝에 뭔가 손맛을 느꼈을 때 정말 짜릿함도 느낄 수 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내 놀이터 오면은 그 옛 추억도 좀 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그 애기들과 같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들리는 편입니다. 다 잡은 물고기는 물에 다시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잡은 물고기 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네요. 이제 잡으신 고기를 바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울의 무게를 측정하신 다음에 포인트를 적립하신 다음에 이 뒤쪽에 보이시는 상품으로 교환해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낚은 자에게 상품이 있나니. 이곳의 장점은 수조 청소를 통해 일반 낚시터보다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출근과 동시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켜주고요. 저희가 수질 관리와 수조 청소를 통해 물비린내를 최대한 적게 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도심 속에서 편하게 낚시 체험을 할 수 있고 낚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색 체험형 카페인 것 같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까운 곳에 있으니 쉽게 낚시에 접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가족이나 연인끼리 오셔서 짜릿한 손맛도 느끼시고 다양한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체험자들이 널따란 스크린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날씨, 인원, 장소 등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마이크로 테마파크로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터입니다. 야구를 비롯해 축구, 컬링, 승마, 사격 등 다양한 스포츠를 스크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넓은 스크린을 사용하여 평소에 체험하기 힘든 스포츠들을 스크린형 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스포츠와 게임 시설이 있어 실내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친구들끼리 친목을 다지러 게임도 하면서 친목 다지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날씨가 오늘같이 눈 오고 그런 날씨에 실내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게 돼서 방문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곳의 장점은 실제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넓은 스크린 체험장에서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정말 실제 야구를 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크린 축구로 가상 속 플레이어와의 축구 대결과 스크린 양궁으로 양궁 실력도 마음껏 다져보고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올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스포츠를 야구랑 축구를 좋아하는데 좀 박진감 넘치고 친구들하고 대량으로 많이 오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밖에서 많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실내에서 스크린으로 진짜 실제와 비슷한 속도에 맞춰서 야구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하니까 땀도 금방 나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있어서 너무 즐겁고 신기했습니다.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친구, 가족,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실내에서 만나보는 다양한 체험형 스포츠로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